강원도 내 대학은 학생들의 중도 이탈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재수나 반소, 편입을 위해 학교를 빠져나가는 건데요. 심한 곳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대학마다 고민이 깊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대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둔 학생은 4.9%, 삼척 제2캠퍼스는 8.5%에 달합니다. 100명 중 4명은 도중에 빠져나갔다는 얘긴데 이유로는 주로 휴학이나 반수, 자퇴 등이 꼽힙니다. 강원대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대학교가 사정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중도 이탈 학생 비율이 3%를 웃도는데 거점 국립대 중 강원대학교는 제주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국립대만의 얘기도 아닌 게 도내 사립대 중 비율이 높은 곳은 9%를 보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느는 추세입니다. 중도 이탈이다 보니 신입생 충원을 통해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고 예상했던 등록금도 비계돼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달 정도 생활해보니까 영 적성도 안 맞고 또 여의치도 않고 특히 지방대인 경우가 더 심해요. 그런 게요. 그래서 또 재수생들이나 반수생이 늘었는데. 문제는 2021학년도 신학기 등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못해 학생 불만이 높고 등록금 환불 문제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변수가 많았던 데다 정시 전형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반수나 재수를 원하는 학생의 이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대학에서는 취업 지원 방안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불만 요소를 좀 완화시켜가지고 학교에 대한 어떤 뭐 애착심도 좀 갖게 하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학령 인구는 줄고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신입생 충원율도 문제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 대학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